저는 해동초의 전문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선이라고 합니다. 동명대 석사 1기생인 졸업생이기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게 학교 상담은 일반 상담과는 조금 달라요. 학교는 사실은 위기 학생이 즉시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발적인 아이들보다 비자발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훨씬 의뢰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 진행할 때 이제 어떤 이유, 어떤 목적 접수가 되어서 상담을 뭐 매태기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는데 주로 단기 상담이 많아요. 자발적인 아이도 간혹 있긴 있어요. 자발적인 아이들은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또는 정말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교수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미 걔네들이 학년별로 올라오면서 라포 형성이 저학년 때부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수 면접이라기보다 계속 이어지는 상담인 거죠. 다내기로 끝냈다가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또 스스로 찾아와서 하고면 그냥 짧게 짧게 상담을 하고 지 마음 토론하고 또 제한돼서 조금 위안받고 이렇게 끝냅니다. 저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부모 상담을 반드시 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과 상담을 다 하진 않지만 위기 학생이나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 문제 행동을 나타내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 상담을 하고 병원의 의뢰까지도 제가 해줍니다. 부모 양육 태도는 부모가 생각하는 양육 태도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부모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녀와의 소통이 안 되면 아이가 생각하는 거랑 부모가 생각하는 거랑 결국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소통에서 오는 부재의 어려움이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그 또한 학교에서 학교 생활에 또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친구 관계에서 또 어려움이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소통의 뭐 문제로 봤어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런 것들이 많고, 코로나19 이후에 관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또래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 가족 간에서 오는 또 뭐 이런 갈등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혹시 그 흔들 도시락이었어요. 흔들어서 먹는 도시락인데 섞어서 먹었는데 이게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서 한 섬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집단 상담은 그 아이들의 특성 하나하나가 집단으로 하면 모를 것 같지만 다 보여요. 3학년에는 언어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집단 상담을 했었고, 4학년에는 아이들을 꿈을 찾는 걸 이제 제가 집단 상담으로 기획했었고, 5, 6학년은 15통알이라는 프로그램이, 집단 상담이 서울에서 최승규 교수님이 개발해서 한계 개선 프로그램이죠. 아이들하고 활동을 통한. 네,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상담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연계를 해야 되고 담임 선생님과 업무 협약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담임 선생님과 협력을 하려면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는 거라서, 이 업무도 관계에서 부재가 되어버리면 할 수 없는 업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무기관 의뢰도 해야 되고, 부모들하고 더 이제 어른들하고의 접촉도 많고요. 또 관계 속에서 이 부모님 어떻게 하면 설득해야 되고,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이해를 시키지
하는 게 없으면 나 혼자 뭐 일 절대로 안 됩니다. 관계는 뭐 어딘들 해야 된다. 그 관계에 뭐 조금 덜함과 더함은 있겠지만 뭐 관계는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아플까, 저 아이 마음이 되어서 들어가면 그 마음이 아픈 거지 제가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간혹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등이 아플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무조건 운동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저는 일과 힘의 균형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일도 즐겁게 하고 운동도 즐겁게 하고 그 과정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사까지 나와야 되는데 사회복지 공부를 맨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복지보다는 저는 상담에 더 이렇게 약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에 상담 공부를 시작해서 13년 3월에 지원을 해서 하여튼 그때 엄청나게 몰렸죠. 몰렸는데 하여튼 재수가 좋았나? 하여튼 됐어요. 해보니 꽤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상담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명대 석사도 들어가고 거기서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렇게 상담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아, 많이 힘들었지? 잘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지금도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울컥하거든요. 참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노선아,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니? 지금은 너 때문에 행복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어른이 되어서 많이 찾아올 것 같아. 미래의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겸이가 와서 편지를 주고 갔는데 아직은 제가 못 봤지만 얘가 국대급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아,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해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0년 후에 나는 아마 행복한 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지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그렇고 지혜롭게만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지 않을까. 아무리 힘듦이 있어도 누군가는 항상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을 테니 지혜롭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잘 살아서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인터뷰를 저는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담과 관련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니 아,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자로서 나중에 참 잘 해주실 것 같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인터뷰는 쉽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새로 이렇게 지금 입문하시는 우리 상담자들한테 또는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선생님들 두 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흐뭇하기도 하고 미래가 밝은 것 같아서 좋고 그렇네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